Thank you.
회장 전대목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부천 여성 미술인회 회장 임남숙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부천 개혁 전 지구장 이정일님 나와주셨습니다. 부천 한국화협회장 백규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참고로 백규현 선생님은 지금 중국에서 그 공연을 마치고 지금 막 귀국을 하셨는데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 타이틀 대표 양주승 기자님 축하 나와주셨습니다. 아 늦게 오셨는데 그 부천 미술협회 원로이신 그 권영호 선생님 지금 마치고 나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대 교수님은 정년 퇴임을 하셨고 지금 도원에 공원으로 계십니다. 김문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 라이온스에서 두 번 오셨습니다. 이태현님하고 김현진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천초등학교 박태현 선생님,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여러 번 나와주시는 게 대표로 인사. 경인수채협회 상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경인수채협회 윤수기름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면 우리 그 수채화가들 나와 계시고 또 우리 초등교사 미술인 분도 나와 주시고 해주셨는데 미리 소개를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그 도원의 대표이신 김미정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노원액이 결성된 지가 벌써 회수를 한 5년 차, 그 다음에 전시를 한 6년 됐습니다. 6년, 그러니까 6회 차입니다. 저희 그 변함없이 회원들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저희 노원액에서는 큰 일들이 많아서 작년 2014년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당선되어서 열심히 연연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소사본동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즐거운 동네마당이라는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올해도 또 열심히 저희가 할 건데요. 저희는 이제 자족처럼 지내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족처럼 지내고 또 즐겁게 또 지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변함없이 우정 쌓고 또 우리도 키우면서 이렇게 계속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 좋게 메르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창궐해서 막 뭐 매스컴이나 뭐 여러분들에서 뭐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시라 그러고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니까 작품들을 관람하시고요. 저희가 오늘 아주 굉장히 작년에 돈을 조금 좀 프로젝트에서 모아서 좋은 음식으로 40명분을 편의합했으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걸 식당을 옮기셔서 디프리를 즐겁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가시면은 저희가 다 싸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식사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또 오랜만에 그
이정희 전 부장님 축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 시장이 오늘까지 반가운 분들을 뵙게 돼서 우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뭐 아까 김의장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즘 그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고 전 시장을 이렇게 찾아주신 것은 그만큼 큰 애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들이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척 무모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그 작품 세계를 보면서 내 작품 세계를 이렇게 조명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그 몇몇 작품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너무나 개성이 뚜렷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확실히 그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심정을 갖습니다. 동원행이 6회째 전시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제가 기억으로는 저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200호 정도 해서 의욕적으로도 그런 시도도 하고 나름대로 힘을 모아서 아주 역량을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 그 화단에 좋은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그 관람자 모든 분들도 거의 작가분이라 생각되는데 항상 매우 정진하셔서 나름대로 좋은 그런 그 작가의 세계를 펼쳐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 동원의 5회째, 6회째 전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서해가이시며 부천 미술협회 그 고문 연기신 우리 권종호 선생님께서 격려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잘하시잖아요, 우리. 아,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하시는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황을 합니다. 뭐 제가 한 말씀만 드려 축하한다는 얘기고요.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작품 만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네, 이상입니다. 자, 다음 저희 회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발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선생님 잠깐 좀 잘생긴 얼굴 보여주세요. 자, 저쪽 쪽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원행 대표로 맡고 있는 김미정 선생님 수채화 작가이십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은 강인수 선생님인데 서해가 있는 한국화 작가이십니다. 그 옆에 얼굴 보면 상당히 동안으로 보이는데 좀 나이가 꽤 많이 먹었습니다. 네, 한국화는 김성민 선생님. 아, 서양화 맞으십니다. 그런데 한국화는 이구 선생님. 그 옆에 계시는 분은 한국화시는 아니 서양화시는 김용호 선생님. 장르끼리 모이시면 편하시는데 자, 그 옆에 계시는 한국화하시는 장동진 선생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이죠. 도원행 막내입니다. 막내가 왜 막내냐면 나이가 어려서 막내가 아니라 제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막내입니다. 전직 서양화하시는 전직교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 오늘 사회를 본 서양화 선생님입니다.